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어김없이 우리가 온라인에 모여가지고 디스커션 하고 스터디를 하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사실 제가 라이브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KICDT 그 170명이 모여 계시는 그 오픈 채팅방에도 저희가 광고라든지 그러니까 이 광고 그다음에 이줌 링크를 항상 올려드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냐. 이제 이 스터디 이제 비디오가 올라가고 하니까 스터디에 관련된 문의 같은 것들도 와요. 예, 학생분들 중에서 궁금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볼까?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구경하고 하면은 하고 싶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비디오들을 많이 만들어놨지만 그 답을 하려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은 그제 비디오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스터디 하려고 하고 싶어 한다. 건축학과 학생이고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고 이제 그라스포 파이썬 같은 것들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하고 싶다. 그런데 스터디에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각자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 답을 할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답을 하게 되면 조건이라고 하면 이 KICDT 스터디에 지금 조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면 조건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속해서 꾸준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주제와 목표가 명확한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학습하고, 그죠? 내가 영향을 받아 학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공부한 자료도 또 공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스터디를 위한 스터디하지 말고 각자가 웹사이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whatever 플랫폼에서 내가 했던 것들을 아카이빙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야. 그쵸? 우리는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나의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똑같이 파이썬을 공부하더라도 내가 정리하는 방식들과 이 자체가 어떻게 컨텐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간이 5년 뒤, 10년 늘렸을 때 여러분들이 프로듀스한 여러 가지 자료들로 다른 사람들, 후배들, 젊은 실무자분들이 이걸 학습을 할때 분명히 여러 가지 인터넷을 꽉 채울 수 있다. 그 정보들을.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일단 업데이트를 하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디스커션도 하고 기자단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고요. 스터디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스터디 어떤 거 있냐? 뭐 하고 있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터디는 일단 파이썬 하나 있죠. 네. 파이썬 각자 하시고 있고, 또 궁금해서, 지금 또 다른 분께서는 뭐, 래빗 인사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 관련된 그라스호퍼, 이런 것들, 실무 뉴욕에서 계신 우리 동신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들도 있고요. 되게 자그마한 워크샵 시리즈, 혹은 스터디, 단발성 스터디, 혹은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스터디, 뭐든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나 이런 거 같이 공부하고 싶어? 이런 거 알아? 나누거나, 아니면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여기 모여라? 붙어서 같이 공부해보거나. 도움이 필요하네? 그러면 남주 선생님도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 다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도움을 줄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의 가장 큰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내가 스스로가 진짜 실력이 늘고,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을 기록해서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5년 뒤,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만들어내고,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꼭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아카이빙, 이런 개념으로도 보면 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좀 뮤트 좀 부탁드릴게요, 이은님. 그 카메라, 아니 죄송합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만 뮤트해 드리고요. 무슨 얘기 하려는데 까먹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방향성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그래서 앞으로 뭐몇 개월 뒤에는 되게 다양한 토픽들이 있고 아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랩핑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더 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저보다 한 10살, 10년 더 경력이 많으신 디자이너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면 학원을 다녀야 되나?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려면? 그러면은 뭐 어느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스탠들라이즈된 산업에서 이제 학습을 하시고 일을 하신 분의 어떤 생각인 거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 계속 바뀌어요. 교육도 바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도 바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해진 시스템에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걸 수료해가지고 이걸 할수 있어요.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죠. 기존의 어떤 환경이죠.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오는 건 뭐냐면 각자 예를 들면 1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명의 다른 인트레스트가 있고요. 10개의 다른 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초석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작은 관심사와 작은 스터디들의 그 덩어리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 덩어리들이 나중에는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해가지고 그 지식을 소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만 요약할게요. 하나의 은행이 있어서 천명, 만명의 사람을 다뤄내는 이제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은행 가면 내가 국민은행이다. 그럼 그 은행 서비스를 내가 썼단 말이야.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떠냐면은 1,000명의 고객이 있으면 1,000개의 다른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을 하나의 은행이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들어가서 그 고객께 맞추는 거예요. 교육도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에서 3년, 2년 끝나서 디그리 받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에서 이제 트라이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하시면서 어떤 정보를 아카이빙하면 좋을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이 저한테는 이제 씨앗이야, 심었어. 물을 뿌리는 거. 응원도 해주고 치어리더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어디까지 우리가 갈수 있을지, 또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지 계속 한달두달 쌓이다 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 거의 무한의 시간을 들여도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셔서 너무 깊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들은, 저는 진짜 양극단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고 막 그러면은, 진짜 이게 화해가 되는, 지점이 있기를,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지점들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되게 재밌는 이제 굉장히 디자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 나누는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재밌고 또 저도 막 많이 배우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개인적인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저도 이제 스터디 참여하고 있으니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 각각 사례 조사 뭐 컨셉,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뭐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키워드들을 이야기해 줄때 서로 미리 이렇게 입을 맞추고 왔나? 다 아이디어가 딱딱딱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발표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하려고 이제 모인 거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사실은 이제 아까처럼 디자인에서 굉장히 발산적인 사고를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컨버지드된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관점의 차원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예은님도 말씀해 주셨고 유은님도 말씀해 주셨고 보면은 이제 사례주사라고 하면 결국에는 데이터잖아요, 그죠? 데이터. 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프로그래밍으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결국 데이터. 어떤 형식이든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아니면 다뤄질 수가 없어요. 어쨌든 데이터의 프레임으로 뭔가를 봐야 돼. 사물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신 뭐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리서치 혹은 석사 이상분들은 이제 논문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이제 많이 연구 방법론으로 쓸 건데 결국에는 사례조사가 데이터예요. 예. 근데 어떤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잖아. 노이즈가 되게 많은 이미지 데이터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수라든지 사이트 조건을 넣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 레퍼런스를 볼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도 데이터라는 거고 사이트 같은 경우 사례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다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할 거냐가 결국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컨셉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결국에는 지금 컨셉도 이제 우리 정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작가가
응변하고자 하는 키워드다라고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유우님이나 동준님 같은 경우 다른 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 가이드라인이다. 예. 그런 건데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셉으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코를 시켰는데 컨셉도 마찬가지죠. 알고리즘도 사실은 어떤 단순한 아주 주어진 딱그 자그마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결국 데이터가 들어와가지고 계단을 만들 거는 계단을 구성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화면에 공간상에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바뀌는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컨셉이라는 거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들어가거나 전체적으로 들어가거나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그 소프트웨어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에이전 베이스의 룰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자가당착이라는 키워드를 쓰시기도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다 보면은 컴퓨테이셔널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다 보면 결국 데이터들이 있고 이것들을 작은 단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되게 스트릭트한 룰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 버려요. 이게 컨셉이랑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제가 사실 이거 비디오로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익셉션이라는 게 항상 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익셉션이 막 발현돼서 그 익셉션을 다루다 보면은 익셉션이 하나의 그 팝업 시스템이 돼버리는 케이스가 또 생기거든요. 그럼 시스템을 다시 재정의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컴퓨테이셔널한 방법.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전체를 혹은 부분을 장악을 하고 항상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마치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상대성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특수상황에 뭔가를 만들고 이 상황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짜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잘 워킹해. 워킹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주게끔 그런 식으로도 주로 개발하거든요. 컨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고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다이어그램이란 결국 추상화예요. 추상화시키는 CS 쪽에서는. 그래서 어떤 복잡한 파이프라인들이 있으면 컴퓨테이션 사고를 적용했을 경우에 이것들 순차적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흐름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이걸 코딩으로 짜고 이걸 오케스트라하고 하는 의도는 컨셉일 수 있겠고 이것들을 이제 나누고 분리하는 사고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이어그램적인 어떤 시각적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복잡함을 다루기 위해서 복잡도를 다루기 위해서 복잡도를 이제 줄여줄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컴퓨테이션 디자인 코딩을 하다 보면 많이 쓰여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클래스 같은 개념을 봤을 경우에도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고 이것들을 열 키운 것들을 하나의 룰은 어떤 의미로 보면 컨셉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시각을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려고 모였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을 확장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제가 개인적인 피드백을 드려봅니다. 그 사용되는 넘버는 새롭게 되고 제가 화면 잠깐 공유 해드릴게요, 제 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그 저거 할 때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지? 잠깐만요. 좀 너무 창이 조금 일반적으로 그 어디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그런 거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파일 자체가 익스큐션 되니까 위에서부터 한 번에 쫙 익스큐션 되면서 없어질 건 없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히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도 파이썬에 대한 그 이제 뭐랄까요?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제가 A라는 거 만들었고 여기서 3 넣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스콥을 제가 벗어놨죠 여기서 만들어도 돼 이렇게 뭐뭐 뭐 해가지고 뭐10 해가지고 B 플러스 I라고 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0아5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Shift 엔터 쳤어요 그러면은 A랑 B가 쳐보시면은 나와요. 이렇게. A는 3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B를 쳐봐도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B가 왜 40이 나오지? 아, 계속 더하니까. 계속 1씩 더한 게 아니라 I를 계속 더한 거니까. 그잖아요. 4, 5, 6 이렇게 10까지 더한 거니까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라고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또 제가 A를 또 쳤어요. 여기서 내가 뭐 A는 뭐 2라고 쳤어요. 제가 그다음에 막 뭔가 알고리즘을 짰어.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린트 A 곱하기 A를 했어요. 제가 그쵸?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다시 A를 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A가 이 A가 이 A가 따라올까요? 2가 나와요. 3이 아니라.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아, 2라고 3이 2가 오버라이트 나와요? 했잖아요. 네. 아. 2가 나와요. 네. 이게 약간 단점이야. 그래서 원래 에러가 나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 딱 한마디 아, 프로그램이 그렇구나. 깨져야 돼. 프로그램이 깨지는 게 정상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 고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그냥 I라고 쳐볼까요? I 9 나오죠. 마지막에 들어갔던 거 나오는 거지. 마지막. 그래서 제일 일단 여러분들이 할때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스코프를 그냥 하나의 엑스큐션 그룹으로 봐요. 그냥.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 C나 C++ 같은 공부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런 스타일을 많이 하는데 먼저 그 변수를 먼저 선언을 다 해요, 앞에. 그냥 다 해버려. 네, 그래서 뭐 i는 0, 그다음에 뭐 a는 0, 딱 값을 넣어놔요. 그냥 아무거나. 뭐 쓰레기 값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넣어놔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지. I in 뭐 range 해서 뭐 만약에 B라고 하면은 B를 10으로 하고요. 얘를 B로 가져오고요. 이렇게 프린트에서 A 플러스 뭐 I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린트 A 가로 열어드릴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에러는 없이 잘 뜨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여기서 또 하게 되면 또 다시 선언해요. 그냥 내가 이 스컵 안에서 들어가는 모든 변수는 앞부분에 미리 선언을 다 해놔요. 그냥. 네. 이게 좀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변수가 안에 있던 B에 있던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또 I를 치게 되면은 I를 치게 되면은 지금 9가 나오죠. 왜 9가 나오냐? 여기서 i 썼잖아. 우리가 마지막에 썼던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값이. 근데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때 다시 여기다가 i는 0하고 또막 짠단 말이야, 뭔가를 명확하게. 시작값을 명확하게 기준을 주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i 곱하기로 했다고 치자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항상 시작할 때 내가 이 안에서 쓰려는 변수들을 선언을 미리 하는, 그걸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디버깅하기 편할 거야. 그런 선언을 계속 해줘야 이제 제가 원하는 리셋되는 거죠. 오버라이트 되는 거죠. 오버라이트에서 그냥 하니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막 데이터 프로세싱 하고 파이썬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머신러닝이나 뭐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이럴 때막 들치다 보면은 씨, 왜 값이 나오지? 왜 이러지? 막 이런 걸 굉장히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얘를 있을 거야, 여기도. 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run all 예? 이런 거 하나 해주면은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위에서부터. 왜냐면 코딩을 하다 보면 밑에 갔다 위에 갔다 고치고 다시 밑에 갔다 하면 이게 막 변수가 서로 오버라이트 되고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건데 하다 보면 그게 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명시적으로 딱딱딱 블록마다 나눠가지고 그 필요한 변수들은 미리미리 선언해서 그 안에 딱 끝내라 이 말이지. 그런 버릇과 훈련을 드리라는 거지. 제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일단 간단하게 저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네, 화면. 스퀘어를 끌까요? 네. 개인적으로 피드백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프로그래밍이 다른 매크로와 같지 않는 거는 비교와 반복이거든요. 비교와 반복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될수 있는 거예요. 비교와 반복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그냥 오토메이션이에요, 사실은. 프로그래밍에 논리, 로직이 들어가고 뭐 인공지능, 저도 약간 이런 키워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약간 이런 형식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기본이냐,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뭐냐, 비교와 반복이에요. 뭘 위해서 비교와 반복을 하냐? 변수. 결국 데이터 프로세스 할 거잖아. 변수에 담아가지고. 그 변수는 우리가 뭐 했죠?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예. 네. 그래서 뭐, 선언하고, 리스트 만들고, 인덱싱 하고. 제가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건다 변수로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비교와 반복. 그래서 if 구문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약간 쇼튼, 그러니까 짧은 버전들,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나와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래밍도 버전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파이썬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3점 몇 대야. 이제 4점 몇대 나올 때마다 바뀌어요. 5점 몇 바뀌겠죠. C#도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도 에크마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계속 발표해요. 발표할 때마다 새로운 신택스들이 막 들어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라켓 넣은 다음에 i, for i in range 10 하게 되면 10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문법이 바뀌고 계속 좋아지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배우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그걸 다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그냥.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문법은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고 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for loop, if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훈련을 더 하세요. 네,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그냥 쓰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까도 동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은 잘짠 프로그래밍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가할 때 저희도 이렇게 회사에서 인터뷰 보러 오면 코딩을 라이브로 짜고 저도 뭐 시험 준비를 했었고 저도 시험을 봤었고 인터뷰어로 들어가고 이제 인터뷰도 봤을 때잘짠 코딩이 뭐냐? 기준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요. 네,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면 일주일, 한달 뒤에 봤을 때도 그 코드가 바로 읽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멘트를 우리가 쓰는데 코멘트를 사실 최소한으로 쓰는 코드가 좋은 코드죠.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설명이 가능, 자체가 그 설명하고 있는 거지, 내 코드 자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은 거고 복잡한 문법을 써서 내가 오히려 알고리즘을 짜고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디버깅할 때 힘들다? 그럼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 배우는 단계에서는. 최대한 간단한 걸로 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준님께서 그 리스트 컴프레헨션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 익숙하면은 그게 오히려 간단한 거예요. 세 줄, 네줄 만들 걸한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간결한 거야. 근데 처음 배운 우리들한테는 뭐가 많으니까 그걸 굳이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없는 상태에서 구현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어.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그런 거에 막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모르면 넘어가라. 그리고 저는 공부 코딩 공부 말씀드리는 게 계속 주장하지만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려준다는 말씀드렸어요. 이터레이션 하다가 딱 스톡됐다고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넘어가고 다음번에 또더볼 때, 공부할 때, 점프 투 파이썬을 처음부터 다시 볼 때, 동준님 같은 경우에는 2병 땀면 보고, 1병 땀면 보고, 3병 땀면 보고, 병장 때꼭 4번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볼 때마다 다를걸요? 언더스탠딩이? 진짜로? 예. 네. 이게 한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컴퓨터랑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되게 팬시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이성친구한테 고백한다고 했을 경우에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내가 너 좋아해. 끝이거든요. 그 외엔 없어요. 그 팩트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죠? 뭐 여러 가지 미사여구도 붙이고 막 논리도 하고 그때 봤을 때 말이야 막 이런 도움도 결국 이게 뭐냐 뭘 전달하기 위한 거냐면 압축하고 압축하면은 나너 좋아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언어로 복잡도를 설명을 하는 훈련하는 게 사실 코딩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팬시한 문법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이제 알고리즘 공부에서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는 문법이 있고 너무 그거에 옵세스 돼 있지 말고 그냥 내가 편한 부분으로 익숙한 부분으로 오히려 간단한 문법일수록 표현하기 편해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제가 NJ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if 문 같은 경우는 확률이랑 같이 쓰게 되면은 되게 서카스틱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배고픈데 친구를 만나서 파전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먹을 만한 확률로 프로그래밍을 짤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내가 오늘 뭐 친구들을 만나서 돼지고기를 먹으러 갈때 누구를 부를까? 이런 것도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어요. 다 어떻게 하면 if 구문으로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if 구문도 여러 개 네스트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디시전들을 이제 하는 프로그램을 짤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문법을 아냐.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디벨로퍼 애들 중에서 완전히 거기에 되게 옵세스 되어 있는 애 있거든요. 걔네들은 항상 최신의 문법을 써야 돼.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말이 되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주 단순한 거라도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간결하게 기술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아, 이 조건 먼저 들고 이 조건이 됐으면 무조건 이 조건이 무조건 넘어간 거니까 또 여기서 여기서 혹은 조건을 주다 보니까 패턴이 나면 나눠가지고 펑션으로 묶거나 나중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if 구문은 확률적인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분기를 만들어준다. 랜덤이어서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if 구문 없이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거는 if 구문을 잘 짜는 거예요. 논리 구조를 만드는 거야. 비교 반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좋고 이제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while for loop 이렇게 있는데 while 동전이 좀 이따 제가 이거 대답해 드릴게요. 근데 while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반복을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떤 형식으로 반복을 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른 언어를 보면 do while 같은 경우도 있어요. 먼저 뭐 하나 하고 그냥 while 하는 거. 되게 다양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프로그램의 언어를. 거기서 신택스를 만들어도 돼. 중요한 건 뭐냐? 반복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결국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한 어떤 연산을 하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비교를 하고. 그런 걸 봤을 경우에도 너무 복잡한 문법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for loop으로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 자잘한 거막 적어 놨거든요. 뭐, 메시지 아까 우리 동준님이 그 변수라고 이야기해 줬고. 컨트롤 X. 4룹이 돈다고 컨트롤 X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IDE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이프가드를 준 거고 프로그래밍을 짤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어. 그다음에 바이너리로 구웠어. 구운 다음에 누군가 엑스큐션해서 무한루프에 빠졌어. 무한루프에 빠졌어. 그때 컨트롤 C 누른다고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짜서 컨트롤 C가 프레스 됐을 때 엑스큐션 해라, 그러니까 엑시트 해라, 혹은 파스 해라 라는 게 들어가면 되겠죠. 어쨌든 컨트롤 C, 죄송합니다. 컨트롤 C 맞죠?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무한루프가 빠지는 건 아니다 라고 보면 좋고요. 항상 그게 안에 들어가고 while loo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짜냐면 while loop이 들어갔을 때 그라스호프도 마찬가지지만 무한루프에 빠져버리면 요즘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아예 프로그램을 껐다 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짠 코드 다 날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막 어쨌든 무한루프 딱 걸리면 딱 걸렸고 어떻게 됐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화면 스크린 캡처 받아가지고 코드를 타이핑 친 적도 있고요. 그래서 while 루프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는 일단 엑시트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while하고 만든 다음에 이거는 프로그램 랭귀지에 상관없이 만든 다음에 뭐만번 엑스큐션 했을 때 무조건 엑시트하라고 일단 그걸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면서 조건들을 집어넣으면서 복잡도를 높여가죠. 그리고 아까 pass랑 continue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것도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우리 화면 공유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아까 디버깅 할때 같이 했었죠. 라인 바이 라인으로 했죠. 라인 바이 라인으로 했고 한 라인이 지나갔을 때 어떤 변수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우리는 뭘본 거냐면은 execution flow를 본 거예요. 이게 다이어그램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 흐름이거든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딱 보면은 일단 파스가 붙었고요. 컨티뉴가 붙었죠. 근데 일단 파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짜다 보면은 그냥 그 구간을 건너뛰어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건너뛰어. 이 스콥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이 조건 맞으면 건너뛰는데 조건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엑스큐션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따로 분기를 만들기 좀 애매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if 한 다음에 프린트가 없잖아요. 만약에 원래대로 하면은 ID마다 다르긴 한데 뒤에 한 줄이 인덴테이션 들어갖고 어떤 오퍼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문법적 에러가 안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파스 쓸 때도 있죠. 그래서 결국 파스는 그냥 건너뛰라는 거예요. 고 엑스큐션 부분만 건너뛰라는 거죠. 예. 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스하라는 거예요. 컨티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하다가 걸렸어? 그럼 다시 시작해. 다시 계속 지속하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헬로우를 가지고 루프를 뒀을 때 헬로우가 다 찍히겠죠? 헬로우가 다 찍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거는 안 찍히죠. 왜? 그 부분 컨티뉴 건넜을 때그 뒤부터는 실행할 필요가 없어. 다시 실행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뭐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언더바 같은 경우는 건너뛰라는 그 포룹에서 언더바는 그 그냥 변수 이름을 쓴 거예요. 예. 네, 자주 그렇게 써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우리는 변수 그냥 선언했는데 변수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뭐 private, protect, 그 다음에 뭐 public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암묵적으로 언더바에서 들어가면 이건 프라이빗이다 막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코딩 스탠다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코딩 가이드 같은 것들도 있고 그건 뭐다 케바케인데 어쨌든 문자라는 거죠.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시작 안 하면 숫자는 변수로 취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그 i로 한다는 안 쓴 거랑 똑같은 거. i 대신에 그냥 언더바 쓴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있으세요? 그 피드백에 맞춰가지고 제가 드린 거에서. 너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다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이해가 네.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알려주잖아 별로 가슴이 안 와서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많이 누적된 게 그게 결국 실력이에요 사실. 왜냐면 다양한 케이스를 부딪혀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한 가지 저것만 조금만 시간만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이니까 오피셜리 발표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도 2시간, 3시간 동안 이제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집중도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그 스터디 하는 그 시간에서 미팅을 하세요. 서로. 뭐 구글 행아웃도 좋고 미팅해서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의미 있는 것들 여기서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거 비디오 올릴 때 우리 썼던 링크들 같은 거 필요한 것들 있으면 여기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더 좋은 뭐 시간을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전체 업데이트하는 미팅이고 뭐 다른 소소한 어떤 소그룹 미팅 같은 걸 따로 더 만들고 싶다. 뭐 파이썬 말고 나는 뭐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비지 인사이드 같은 것도.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냥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트라이 해보고 이거 안 되네? 되네? 그런 거 리포트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유은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그 채팅방, 카톡방 활성화 많이 시켜주세요. 많이 이야기 나누고 편하게. 네. 그리고 새로 오고 싶으신 분들도 보면 애드 해가지고 네, 계속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렇습니다.